마음으로 뜨거운 심장으로 나 이 순간 냄새 하나니 비록 조그만 일이나 이것은 결의의 시작이니 뜨거운 피로써 싸우리라. 여기 이제 사무실에 갖다 놓고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아 정말 좋습니다. 텔레비전으로 봤을 때 느낌과 확연히 또 달라요. 왜 그러면 스피커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오우 말발굽 소리 자체가 달라. 우와 오 고급 AMT 리본 트위터 5.25인치 우퍼 유닛 서브우퍼가 따로 있는 PC용 스피커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 있는 우퍼 유닛이 고작 해봤자 5.25인치에서 6.5인치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얘는 서브우퍼가 한 개가 아니라 지금 서브우퍼 우퍼 유닛이 5.25인치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앰프도 D클래스 방식의 최신 DAC까지 탑재가 되어 있는 방식이고 USB로 지금 연결했습니다만은 소리의 이게 생동감 자체가 너무 달라요. 너무 소리가 그냥 홈시어터예요. 이 정도만 해도 이게 PC용 스피커 사용하다 보면 높이가 낮아가지고 각도를 이렇게 꺾어놓는 경우들 있잖아요. 얘는 꺾어놓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귀 높이가 딱 맞아요. 이대로 놓기만 해도 책상 공간 안에서 사운드가 이렇게 쫙 이렇게 넓게 스펙타클함이 엄청 다르게 펼쳐집니다. 안녕하세요. 오디오 유진 플레인지의 오디오 칼럼니스트 주기표입니다. 오늘은 제 개인적으로는 유달리 좀 더 재미있는 주제입니다. 아, 보시는 바와 같이 컴퓨터를 이용한 오디오 시스템에 대해서 소개를 할까 합니다. 아, 소위 말하자면 이걸 보고 PC파이 오디오라고 얘기하곤 하죠.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어떨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유독 우리나라가 컴퓨터 사용자들의 파워가 센 것 같아요. 아, LOL,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 에서도 우리나라가 우승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e스포츠에서도 강국이고 그리고 뭐 컴퓨터와 연계를 해서 관련된 산업들도 우리나라가 좀 더 앞서 나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뭐 IT 산업이 이제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컴퓨터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궁무진하죠. 영화를 보고 싶으면 컴퓨터로도 볼 수가 있고 게임을 하고 싶어도 컴퓨터로도 거의 대부분의 게임들을 다 원활하게 할 수가 있고 각종 자료를 구하기도 편리하죠. 음악을 듣고 싶어도 컴퓨터로도 음악을 들을 수가 있죠.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영상과 음향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큰 비용과 어마어마하게 넓은 공간이 필요한 것도 아니죠. 그 모든 부분에서 영상도 빠질 수가 없지만은 절대로 또 빠질 수가 없는 게 음향이죠. 음향 오디오 오늘 소개하려는 방식도 일단은 투 채널이긴 합니다만은 단순히 음악만 감상하는 것보다는 이 오디오를 이용해서 영상도 즐기죠. 영상도 분야가 여러 가지죠. 영상도 소스가 여러 가지죠. 유튜브를 즐길 수도 있는 거고 넷플릭스를 즐길 수도 있는 거고 게임도 즐길 수가 있죠. 즐길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해요. 집 밖으로 나가면 고생 아닙니까? 그러면은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 나이 들어서도 최고의 취미는 뭐겠습니까? 영상과 음향을 즐기는 것인데 영상과 음향을 가장 효율적으로 즐길 수 있는 솔루션 중에 하나가 바로
컴퓨터예요, 컴퓨터. 기본적으로 딸려오는 뭐 모니터에 요즘은 스피커가 많이 딸려 있어요. 그래서 별도의 오디오나 스피커를 구매하지 않고 그냥 모니터에 탑재되어 있는 스피커만으로 해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예민하지도 않으실 뿐더러 오디오나 음질 같은 거를 따지지 않으신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거기에서 조금 더 투자를 했다 그러면은 PC용 스피커를 따로 구매를 하시겠죠. 그나마 괜찮게 내가 PC용 스피커를 구매를 했다, 좀 투자를 했다 라고 한다면 한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금액이 그 정도가 되기 때문에 안에 들어있는 앰프 모듈이라든지 만듦새라든지 마감이라든지 강도라든지 인클로저의 강도라든지 탑재되어 있는 드라이버 유닛의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마디로 조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처럼 음질을 따질 줄 알고 음질을 따지면서 영상과 음질을 함께 즐길 줄 아는 사람이라면 요만한 뭐 PC용 스피커보다는 좀 더 본격적인 오디오로 연결을 해서 즐기실 줄 아셔야겠죠. 먼저 PC 파일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를 몇 가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연결 방식일 것 같아요. 연결 방식. 기본적으로 디지털 방식으로 연결을 해야겠죠. 현재까지 가장 좋은 방식은 아무래도 USB DAC 방식입니다. 앰프에 혹은 DAC에 USB DAC 입력 단자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되겠죠. USB DAC 입력 단자가 있으면은 데스크탑 컴퓨터도 연결하기가 편리하지만은 노트북 컴퓨터도 연결하기가 아주 편리해집니다. USB DAC를 탑재하게 되면은 USB 컨트롤러 칩이라든지 별도의 그런 고급 부품들을 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가가 올라가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무선 음악 재생이 가능한 오디오 제품들의 경우에는 USB DAC를 탑재를 안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오디오 제품 앰프라든지 DAC에는 USB DAC 단자가 없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노트북 연결은 좀 어려워지기는 합니다만은 대부분의 데스크탑 컴퓨터, 데스크탑 컴퓨터에는 메인보드라는 게 들어가는데 메인보드의 단품 가격이 한 8만원만 넘어가더라도요 그 메인보드의 광 출력 단자가 거의 대부분 요즘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까만색 단자에서 빨간불이 이렇게 나오는 광 단자라는 게 있어요. 그 광 단자에 광 케이블을 연결을 해서 앰프에 탑재가 되어 있는 광 단자에 연결을 하시면은 USB DAC와 거의 동일한 효과로 디지털 연결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USB DAC 단자가 없다고 해서 무조건 PC 파일을 못하는 것은 아니다. 요즘은 인티앰프에도 무선 재생 기능이 없지만은 광 단자를 탑재함으로 해서 텔레비전하고도 디지털 연결이 가능하고 데스크탑 컴퓨터하고도 디지털 연결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제작되는 앰프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와 디지털 연결하는 거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USB 케이블이나 광 케이블로 연결하신 후에 컴퓨터 자체에서도 음향 설정이라는 게 있죠. 음향 설정에 가셔서 광 출력으로 음향 신호를 내보내는지 USB로 음향 신호를 연결했는지 그것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포인트는 이제 스피커의 선택인데요. 가능하면은 정교함이라든지 명징함이라든지 또렷함이 좋은 그런 성향의 스피커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다. 오디오적인 쾌감이 뛰어난 성향, 소리의 정교함이라든지 디테일이라든지 이미징이 뛰어난 성향, 저음도 저음의 양감이 좀 퍼지는 성향은 일단 좀 제외시키고 저음을 또렷또렷하고 단단하고 스피드감 있게 재생하는 스피커를 선택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이 청취거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청취거리와 청취각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거실에서는 스피커와 나와의 거리, 청취거리가 못해도 2m 이상은 되죠. 2m 이상은. 많이 멀어지게 되면 한 3m까지도 벌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면은 그 거리와 공간 배치에 비례를 해서 각 스피커별로 중고음이 날라오는 속도라는 게 있고요. 저음이 나한테 다가오는 속도라는 게 따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윗스팟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스윗스팟이라는 게 스테레오 시스템에서 소리를 이렇게 방사를 했을 때 소리를 이렇게 재생을 했을 때 가장 이상적인 스테레오 이미징이 맺히는 위치 그걸 보고 스윗스팟이라고 하거든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지금 PC파이 시스템을 책상 위에다가 세팅을 했어요. 책상 위에 북쉘프 스피커를 두 개를 놨어요.
50cm나 40cm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요 앞에 있는 스피커가 소리를 재생을 했어요. 그러면 이 소리의 방사각이 내 얼굴 앞에서 스위스팟이 일정 부분 맺힐 수 있는 스피커냐, 아니면은 풍부하게 재생을 하다 보니까 이 스위스팟 자체가 내 머리 뒤에서 재생이 되어 버리냐, 소리의 정교함, 소리의 이미징, 소리의 스위스팟이라는 게 내 눈앞에서 내 얼굴과 머리 앞에서 일정 부분이라도 어느 정도 윤곽이라는 게 맺혀지느냐 안 맺혀지느냐. 그런데 중고음을 부드럽게 재생을 하고 중저음은 살짝 퍼지는 성향의 스피커를 데스크탑에 놓으면은요, 일단은 책상 자체가 같이 울려버리고 스피커의 간격이 좁을 수밖에 없잖아요. 일단 모니터가 이거는 32인치입니다만은 32인치 양옆에 놓더라도 어찌됐든 거실이나 이런 곳에서 스테레오 시스템을 배치하는 것보다는 간격이 좁죠. 정교함이나 명징함이 떨어지는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서로 간에 소리가 혼선이 생겨요. 혼탁해져요. 소리가 섞여서. 그래서 스위스팟의 이미징도 모호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이런 류의 스피커들을 사용을 하시면서 토인이라는 게 각도를 돌려준다는 것을 의미하죠. 토인만 적절하게 해주고 앰프 매칭도 너무 부드러운 성향이 아닌 정교함과 스피드와 다이나믹이 좋은 앰프를 매칭을 해주게 되면은 책상 위에서도 내 눈앞에 스위스팟과 이미징이 이렇게 맺히는 게 느껴지게 됩니다. 크기가 작은 일반 PC용 스피커들 있지 않습니까? 저렴한 그런 제품들에 탑재되어 있는 드라이버 유닛이 2인치 아니면 3인치입니다. 5인치가 되잖아요. 이건 서브우퍼로 분류가 돼요. 심지어. 그러니까 단일로 여기에 놓고 쓰는 스피커들 중에는 드라이버 유닛이 3인치 정도가 한계치예요. 그 이상 넘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음을 또렷또렷하게 정확하게 스피드감 있게 정교하게 재생할 수 있는 오디오이면서 높은 대역과 낮은 대역을 별도로 분리해서 재생할 수 있는 그런 스피커를 선택해서 사용하실 때 소리가 맺히는 느낌부터가 달라요. 그리고 전체의 스케일감이라든지 실제로 이런 정도 사이즈의 스피커만 그냥 2웨이로 북쉘프 스피커를 놓고만 사용해도요, 영화를 볼 때의 느낌과 음악을 들을 때의 느낌과 특히 게임을 할 때의 느낌도 판이하게 달라요. 판이하게. 다만 앰프 매칭도 최대한 소리를 또렷또렷하게 재생하는 앰프를 매칭하는 게 좋고요, 볼륨도 어느 정도 올려주셔야 그전 정도의 투자한 만큼의 퍼포먼스가 확보가 됩니다. 오늘 스피커는 먼저 엘락의 카리나 BS243.4를 준비를 했고요, 매칭 앰프는 누프라임의 A300을 준비를 했습니다. 누프라임 앰프가 이런 용도로 쓰기에 좋은 이유가 A300 같은 경우가 USB DAC를 정식적으로 탑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EQ 기능이 좋잖아요. 이 엘락의 243.4, 카리나 243.4가 일반적인 하이파이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는 그냥 100만원대에 판매되는 소형 북쉘프 스피커예요. 데스크탑용으로 사용을 했을 때는요, 특히 이런 정도의 D클래스 방식이면서도 고성능의 D클래스 방식의 앰프를 매칭을 해서 볼륨 조정만 좀 탄력적으로 잘 해주시면은요, 거의 서브우퍼가 두 대가 있는 것 같은 효과를 누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엘락 스피커에는 뭐다? 이 고성능 Z 트위터, ZAMT 리본 트위터, AMT 리본 트위터를 이 가격대에서 해상력으로 이길 수 있는 부품은 없어요. 소리의 해상력, 그리고 소리의 입체감으로 이길 수 있는 부품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하고 좀 비벼보겠다라고 한다면, 얘를 좀 능가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벨륨 트위터 정도는 들어와야 되는데 이 가격대에서는 벨륨 트위터는 탑재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로 앞에서 스피커를 놓고 데스크탑용, PC파용으로 사용을 하더라도 해상력과 입체감이 워낙 뛰어나게 이 바로 앞에 있는 공기들을 진동을 해가지고 이 바로 앞에서부터 입체감을 느낄 수 있게끔 해주기 때문에 책상에 놓고 사용을 했을 때 그 입체감이 바로 앞에서부터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엘락 카리나 243.4가 PC파이용, 데스크탑용으로 되게 좋은 이유 중에 또 핵심적인 이유. 자, 보시겠습니다. 다른 스피커들 같으면 요 밑바닥이 이 아래까지 그냥 평탄하게 반듯하게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그 넓은 책상이 하나의 거대한 울림판이 되어버려요. 진동은 어디에서 많이 일어나냐면요, 진동에 취약한 얇은 소재가 넓게 있으면 넓게 있을수록 진동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초보자분들에게 무조건 스피커 밑에다가는 스파이크가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고무 받침이라도 하나씩 무조건 붙여서 사용을 하셔라 라고 강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엘락은 밑에서 번지게 되는 공진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냥 바닥을 띄워버렸죠. 하이힐이에요. 여자분들이 신고 다니시는 하이힐 구조예요. 스피커 자체가 깊이 있는 사운드, 강력한 사운드를 내기 위해서는 스피커 몸통이 떨리고 울림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울림이 이 바닥까지 전달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 울림이 뽀뽀뽀뽀뽕 하더니 이렇게 밑으로 전달이 되는데 밑에 접촉면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 보니까 바닥으로 진동이 전달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므로 해서 북셀프 스피커가 책상 위에 올려놨을 때 혹은 책상 위가 아니더라도 데스크파이나 PC파이가 아니더라도 거실장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원리잖아요. 뭐 서랍장도 마찬가지고요. 거기 위에 올려놨을 때 발생될 수 있는 공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계를 한 겁니다. 오늘은 엘락 스피커에 대해서 이런 정도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링크되어 있는 엘락 카리나 스피커 청음 영상을 꼭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엘락 카리나 시리즈는요. 동급 내에서 오디오적인 쾌감으로는 탑입니다. 탑. 아 이런 게 하이엔드 오디오구나. 아 이런 게 오디오적인 쾌감이구나. 아 비싼 오디오는 음질이 이렇게 스펙터클하게 달라지는구나. 그거를 가장 좋은 가격대에서 누려보고 싶다라면은 엘락입니다. 네, 관련된 제품을 몇 가지 더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스피커를 사용을 하되 중저음을 과도하게 울려주지 않는 앰프까지 매칭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랬죠. 스피커는 중고음을 또렷또렷하게 표현해주는 게 좋고 저음도 퍼지지 않는 게 좋다. 북셀프 스피커는 깔끔 또렷하기 때문에 쓰는 스피커가 북셀프 스피커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퍼 유닛은 6인치만 넘어가더라도 6.5인치가 넘어가는 순간 크기에 비해서 저음이 과잉이 돼요. 그런데 책상 위는 뭐다? 책상 전체가 같이 울리는 것까지 감안을 해야 된다. 스피커와 스피커 간 간격이 좁기 때문에 여기서 울리는 저음과 여기서 울리는 저음이 밸런스 있게 재생이 되기보다는 같이 혼합이 돼요. 그래서 더 울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퍼 유닛이 큰 스피커에 굳이 욕심을 내시면 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성향도 깔끔 단정한 성향이 유리해요. 그래서 모니터 오디오다 이거예요. 모니터 오디오. 깔끔 단정하고 오디오적인 쾌감이 뛰어나기로 유명한 스피커 포칼, 모니터 오디오, 엘락 이런 쪽 아닙니까? 그리고 훨씬 더 저렴한 가격대로 그런 경우에는 와피데일, 와피데일 다이아몬드 12.0 사이즈가 아담하고 좋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가지를 추천을 드리자면은 본의 아니게 엘락을 계속 추천하게 되는데 요즘 무선 스피커계에서 최고로 음질이 좋다라고 아주 성황리에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엘락의 데뷔 커넥스 스피커입니다. 이 스피커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 스피커는 기본적으로 USB DAC를 지원을 합니다. 광 입력도 지원을 하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볼륨 조절하기도 편리하고 사이즈가 이 셋 중에서 제일 작으면서도 아마도 중고음의 디테일이나 중고음의 화사함이나 중고음의 밝기나 개방감은 이 셋 중에 어느 누구에게도 잘 밀리지 않을 정도로 아주 훌륭한 사운드를 내주는 그리고 우퍼 유닛이 작기 때문에 저음이 과도하게 울리거나 벙벙대릴 가능성도 없는 이미 벌써 USB DAC가 지원되기 때문에 PC파이 용도로 많은 분들이 개인 룸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검증이 완료된 제품이죠. 자 마지막으로 누프라임 A300도 비싸다. 누프라임 A300보다도 조금 더 저렴하면서도 조금 더 효과적인 효과를 누리고 싶다. 엘락의 DS-A101 100만원도 안 되는 가격에 네트워크 플레이와 최신 DAC 기능과 DSP 기능과 오토 세팅 기능과 EQ 기능과 각종 기능을 다 섭렵을 하고 있으면서도 크기에 믿기지 않는 아주 대단한 퍼포먼스를 내주는 앰프. 이 제품이 USB DAC가 되지는 않아요. USB DAC가 되지는 않는데 광 입력이 되기 때문에 데스크탑 PC들하고는 연결하는데 별 문제는 없겠죠. 이 제품이 오토 세팅을 실행하는 방식 자체가 책상 위에다가 양쪽의 스피커를 좁은 간격으로 이렇게 배치를 해요. 그러면은 그 스피커에서 소리를 30도 각도로 방사를 했을 때 40도 각도, 50도 각도, 60도 각도, 90도 각도, 120도 각도, 160도 각도 그거를 다 체크를 해요. 그럼 스마트폰을 여기다 놓고 테스트를 했을 때 몇 도 각도로 재생을 했을 때 가장 이상적인 이미징이 만들어내느냐
어떤 스피커를 여기다 매칭을 하더라도 오토 세팅 한 번만 돌려주면은요 사운드의 이미징이 여기에 딱 맞히는 거예요. 일단은 오토 세팅 기능을 통해서 중고음의 밸런스와 저음의 밸런스를 일단 잡아주죠. 그리고 너무 가깝게 배치를 했기 때문에 사운드의 이미징이 과연 그 가까운 거리 50cm 정도밖에 안 되는 그 가까운 거리에서도 입체감과 사운드의 이미징의 핀포커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중앙에 딱 맺히게끔 재생을 해줄 수 있느냐, 스테레오 이미징과 중앙 포커싱이 딱 내 모니터와 내 얼굴 사이에 딱 맺히게끔 만들어줄 수가 있느냐, 그걸 얘가 해주는 거예요. 이 제품의 오토 세팅 기능이 각 스피커의 방사각을 10도 간격으로 그 각도로 전부 다 테스트를 해요. 그래서 최상의 방사각도를 잡아가지고 세팅을 해주는 거예요. 비교적 합리적인 금액으로 해결하고 싶다. 근데 노트북 방식이 아니라 내가 데스크탑 컴퓨터인데 광출력이 된다. 그럼 얘하고 매칭한 다음에 스피커가 뭐 이런 류의 스피커, 엘락이라든지 이런 류의 스피커면은 더 좋겠지만은 다른 스피커를 내가 이미 가지고 있다. 그럼 오토 세팅을 돌리세요. 그러면은 쫙 잡혀요. 그럼 뭐 이만큼 좋은 취미가 어디 있겠습니까? 영화가 됐든지 게임이 됐든지 음악이 됐든지 골방에 갇혀서도 하루 종일 가지고 놀아도 뭐 질리지가 않죠. 이게 소스나 정보라는 게 또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그전에는 모니터 사이즈가 제가 큰 거는 뭐 한 39인치, 38인치 뭐 이런 것들도 써보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음향의 스테이징, 음향의 입체감이 사실상 모니터 사이즈보다 작게 나와요. 모니터가 한 이만하면 34인치나 36인치, 뭐 38인치 이렇게 되면 사실상 이 각도 자체가 가까이서 보기 때문에 모니터의 각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좀 약간 과장을 섞어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거실에서 75인치 텔레비전 보는 것보다 훨씬 더 파노라마틱하게 보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가깝기 때문에. 그런데 이 모니터 내장 스피커를 사용하거나 조그만한 저가 PC용 스피커를 사용하게 되면 영상에서 느껴지는 그런 스펙타클함보다 음향의 에너지가 한참 떨어지게 돼요. 그런데 이런 류의 스피커를 사용을 했을 때 화면의 그 각도가 이런 정도라고 하면은 음향이 내주는 이 스테이징감이라든지 공간감이라든지 입체감이 이렇게 돼버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한결 실감 나죠. 생동감이 느껴지고 현장감이 느껴지죠. 이것은 크기가 조그만한 저가형 PC용 스피커나 아니면 모니터에 내장되어 있는 사운드 스피커와 비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거는 마치 뭐 송구스럽다거나 난감한 정도의 그런 비교할 수 없는 차이를 발생시킵니다. 요즘 이런 제품들이 중국에서 많이 나옵니다. 미니 D클래스 방식의 앰프 같은 게 중국 브랜드에서 많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알리익스프레스나 이런 데에서 쉽게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찾아보시면은 정말 싼 제품은 10만원 미만 제품도 있고요. 디지털 입력이 되는 제품 같은 경우도 한 20만원 정도? 그 정도만 투자를 해도 좀 스마트하게 조그맣게 책상 위에 놓고 쓸 수 있는 그런 올인원 앰프 같은 것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제품이 다소 부담이 되는데 좀 그 합리적인 비용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좋은 스피커에 연결할 수 있는 미니 앰프를 찾으신다면 중국 제품 쓰시면 됩니다. 오늘 정보가 유쾌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